이게 원형인 것 같아요. 신기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 저 보니까 황토로 지은 것 같은데 시골 할머니 댁처럼 정감 있는 그런 느낌 난다. 와, 요즘 황토집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 보기만 해도 정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벽돌이 좀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뭐 자투리 선반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지? 궁금한데요? 아니 근데 우리 집주인 부부는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저 왔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저희 부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취미로 집 짓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이게 집 짓는 게 대공사잖아요. 저희 남편은 가능해요. 아, 그러면 혹시 뭐 건축 전문가? 아, 전공자 뭐예요? 아니에요? 집 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취미로 주말에 쉬는 날에 쉬었습니다. 어떤 집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가실까요? 가시죠. 취미로. 공간이 나무인데요? 네. 오. 현관 바로 옆엔 테라스가 있어요. 구조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테라스가 이렇게 반겨주네요. 그렇죠. 네. 네. 약간 카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예쁜 공간인데요. 아, 저희가 좀 야외에서 식사하는 걸 또 좋아해요.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테라스 부분을 만들었어요. 오, 정말 사계절 내내 너무 알차게 네.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 거실이 원형인 것 같아요. 그죠? 집 모형이 원형이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내부도 황토라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원형 구조네요. 그렇죠. 네, 둥글게 둥글게 짠! 다 같이! 짠! 빙글빙글 돌아가요. 아, 은옥 씨 신나셨습니다. 짠! 아, 근데 계속 춤을 춰도 계속 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아, 근데 밖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약간 네. 삐져나온 게 보였었는데 여기도 약간 블럭 쌓기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큰 원형집은 중간에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혼자 집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의 형식은 이렇게 나무를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아서 올린 거예요. 아, 밖에서 본 게 나무 기둥이었군요. 네. 기둥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었네요. 진짜 일부러 그렇게 모양을 만드신 줄 알았어요. 네. 내 집은 한번 내가 지어보겠다는 노망이 되게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 사설에 일주일 만에 흙집 짓기라는 사설을 보고 그때 어릴 적에 그 가졌던 마음들이 확 올라왔어요. 이 집을 짓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내가 직접 집을 지어야 해결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그 쉬는 날 주말 이렇게 와서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와, 직장만 다녀도 힘든데 주말마다 집을 짓다니 대단하십니다. 오, 그리고 이게 심지어 작은 집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2층 포함. 오. 아니 소품 하나하나 다 감각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맞아요. 아트사이 나무문